되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초상을 찍는 작가. 간단하게 바나나랑 사과랑 이거 요거트 한 잔 마실 거예요. 크리미아 로즈 마야지. 슈! 미야 재밌어?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 가져다 두고 저는 나갈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괴물이 보이시나요? 와,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자랐지?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한 잎도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나 있었고요. 지금 엄청 왕성해지고 그리고 길이도 한 요 정도 왔거든요. 지금 이만큼이나 길었습니다. 물을 줄 때는 얘는 잠깐 빼주고요. 근데 아마 얘 곧 조만간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벅차 보여. 그리고 또 하나의 괴물 친구. 원래 여기 길이가 한 요 정도 됐거든요. 웬걸 지금 이만큼이나 자랐어. 그리고 여행초도 여기 써있듯이 10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라고 해서 이것도 자주 주지는 않고요. 얘 그냥 한 컵 정도?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 아이는 사실 제가 여기 보면은 엄청 많이 가지를 잘라놨어요. 다 죽어가지고. 얘가 분명히 제가 샀을 때는 그 주인분이 어디서든 잘 자란다고, 실내에서도 잘 자란다고 했는데 이쪽이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이라 그런지 뭔가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잘 살려내려고 하고 있고요. 얘도 그래도 이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 이 화분 제가 너무 좋아요. 예뻐서. 씻고 오도록 할게요. 한 시간 뒤에 나가야 돼서 얼른 샤워하고 준비해야겠어. 좀 이따가 이제 방배 쪽에 완전 핵존마 장어 덮밥 먹으러 갈 거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사진전이 하나 하거든요. 그거 보러 가기로 했어요. 에릭 요한슨이라는 완전 초현실적인 사진과 이제 리터칭을 하시는 분인데 진짜 이거는 어디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그림들이 진짜 많이 그런 사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막 엄청난 막 전시파 이렇게 전시회장 막 다니면서 열심히 구경을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사진은 정말 지루하지 않게 보고 나왔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거기를 갈 거예요. 이 다크서클이 진짜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거야? 나날이. 저 옛날에 영상에서 세럼 바를 때 머리카락 막 문지르다가 혼났거든요. 그런 머릿결 다 상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꼭 잊지 않고 이렇게 꽉 꽉 눌러서 네, 넣어주고 있습니다. 응독자들 덕분에 아주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적막해서 노래를 오랜만에 듣는 Who do you think that you are? After half a night to just sleep right now you can drop the keys but if you wait for me 아 이제 내일도 바꿔야겠다. 너무 다 지저분해졌어. 아무튼 요즘 또 가을 신상이 쏟아져 나오면서 택배 받는 재미에 또 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바르고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올게요. 옷걸이까지 하고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전 이런 색깔 예쁜 머리끈 모으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오늘은 이런 빈티지한 핑크색 요거를 골랐어요.
목걸이까지 하고 나가볼게요. 신발은 이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오른쪽 발은 이 파우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흰색만 남아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장어 한 마리 장어 두심. 난 먹을 거야. 이렇게 덜어가지고. 근데 이건 깻잎, 파, 와사비 넣고 비벼 비벼. 밥에다 김가루를 먼저 뿌리고. 다음에 오던 데서리고 좋아해봐. 내 손으로 저희 맛 하시는데. 지금 밥을 다 먹고 테라로사에 왔는데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서 한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지금 겨우 앉아서. 진짜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피너망 그리고 까르릴렉. 9시 뉴스보면 꼭 뒤에 일부러 까눌렉. 여기 까눌렉 되게 맛있어. 괜찮아. 많이 안 흘렸어. 맛있지? 저희 4장이야. 상인 4분이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뒤에서 에릭 요한슨 전시하는 사진 보고 올 거예요. 상상을 찍는 작가. 와, 집에 오니까 벌써 저녁이 됐어요. 목걸이랑 이제 목걸이도 빼고 옷을 좀 편하게 갈아입으려고요. 집에 와보니까 여기 택배도 막 와있고 아까 거기 전시회장 가서 사왔던 물건들을 풀어보기 전에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서 먼저 치킨을 시키려고요. 되게 오랜만에 치킨 배달 시켜먹는데 제 치킨 원픽은 교촌의 허니콤보거든요. 이거 시킬 거예요. 우선 아 이거는 제가 주문한 옷인데요. 이거 네이비색의 슬랙스인데 왜 슬랙스는 기본 컬러들을 갖고 있으면 되게 매치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블랙 색상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고 짙은 브라운색도 있는데 이렇게 네이비가 없어서 하나 샀어요. 이거는 기장이 조금 기는데 굉장히 얇고 뭔가 관절기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게 기장이 조금 있는데 일부러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 샀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바닥에 달랑말랑한 이런 기장은 좀 멋스러운 느낌이 나서 이거를 했는데 허리 같은 데도 되게 잘 맞고 엉덩이도 아주 예쁘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좋아. 그리고 어제 이거를 가로수길 갔다가 샀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자라홈에서 구입한 유리잔? 근데 이 유리병에 그려지는 꽃그림이 뭔가 되게 고급지고 예뻐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완전 대따 큰 이만한 얼음 있죠. 그래서 뭐 언더락으로 먹거나 뭐 커피 마실 때 써도 되고요. 근데 뭔가 이런 얼음이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어서 보이는 김에 갔었는데 이건 아마 자주에서 샀을 거예요. 자주 건가? 자주. 소소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짜잔. 방금 전에 갔다 온 그 샵에서 에릭 요한슨 전시 샵에서 사왔는데 이렇게 봐도 느낌이 오죠? 이 정도 크기는 뭐다? 포스터다.
제 방에 벽 쪽에 걸만한 포스터가 하나 필요했어요. 방이 너무 벽이 너무 휑해가지고 조금 심심했는데 오늘 사진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약간 우울하거나 너무 어두운 느낌의 그런 포스터들은 그닥 제 방에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림 중에 하나였던 이 포스터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그냥 양털을 그냥 뭐 깎고 있다? 양털을 다듬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사실 이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길다라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 따라 올라가서 이 양털이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요한슨이 뭔가 상상해서 만든 그런 사진인데 뭔가 너무 평화로운 느낌이지 않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있다가 여기 지금 그냥 걸어볼게요 바로. 근데 제가 살짝 깜빡한 게 저가 내일 룸투어 영상을 바로 찍을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서 찍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포스터는 그 룸투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얘는 우선 잠깐 보류. 교촌이 왔대요. 빨리 나가야지. 다녀올게요. 먼저 얼음잔.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좀 텐션을 낮춰야 돼요. 원래는 허니 스파클링이 오는데 저는 캔콜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 다 됐다. 그리고 교촌.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먼저 머리를 묶고 어떤 영화를 볼 건지 좀 찾아봐야겠어요. 넷플릭스 좀 재밌다는 영화는 다 봐서 뭐를 봐야 될까. 가볍게 볼 영화가 땡겨서 이거 퍼펙트 데이트라는 영화 옛날에 누가 그냥 가볍게 보기 되게 좋다고 했거든요. 로코의 완전 끝판왕. 그래서 이거 봐야겠다. 짜라란. Past three and a half years to go to a public college, Dad. Yeah. 치킨 다 먹고. 지금 영화가 한 25분쯤 남아서 후식으로 샤인 머스켓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나머지 영화 다 보고 얼른 편집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9시 반이야. 이제 몸만 씻어야겠어요. 얘 제가 쓰는 클렌징 밤인데요. 16 브랜드의 밀크필 클렌징 밤. 근데 이거 딴 거 다 필요 없고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쓴 지 한 5일 정도 됐는데 제가 사실 씻는 거 좀 귀찮아하거든요. 와 근데 얘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막 씻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향 맡으려고 씻는 것도 처음이야. 좀 충분히 이렇게 녹여주고 나 얼굴에 필링을 벌써 그럼 이렇게 때처럼 나오는 고마주 제형이에요. 진짜 이거 먹고 싶은 맛이야. 요맘때. 아 요거트는 요맘때였어. 완전 요맘때 향. 요맘때 되게 왜 상콤하고 그 요거트 향이 되게 기분 좋게 나잖아요. 딱 그 향이라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써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또 요즘 잘 쓰고 있는 시카고 버블 클렌저. 이게 엄청 순해서 쓰기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이중세안할 때 빡신 그런 클렌저로 하면 피부가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좀 가벼운 애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건조해서 립밤부터 발라야겠어. 에스쁘아 힐링 포션. 이거 약간 두둑히 발라줄 때 쓰기 되게 좋은 애거든요. 미친 듯이 많이 이렇게 발라놓고 이거 써줄게요. 일리윤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베리어 마스크. 이거 깔끔하니 아주 좋더라고. 되게 뭐라 하지? 되게 군더더기 없는 팩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얇아가지고 붙일 때 약간 힘들긴 해요. 남은 건 이렇게 목에도 좀
알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얼른 편집을 시작해 봅시다. 편집을 시작할 건데 제가 한 번도 제대로 편집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보여드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의 그 푸티지들을 모은 건데 이 첫 화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 촬영한 가장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보통 편집을 하고 나서 컷 편집, 그냥 장면 장면만 자르는 되게 러프한 가장 기초 컷 편집, 이거는 최대한 좀 빨리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좀 찍고 났을 때 가장 기억이 잘 나서 보통 그 다음날에는 컷 편집을 해놔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첫 번째 장면부터 해서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20분이 됐으니까 한 3시간 정도는 하다가 자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제가 양양 서핑하러 노을 갔다 오고 아무튼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색소 침착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가을 되면 열심히 화이트닝이랑 색소 침착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다음은 요거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 써줄게요. 제가 거의 5월 초부터 윤조 에센스를 계속 써오다가 설화수에 이제 그걸 다 써서 요거 자음생 에센스로 갈아탔는데요. 근데 캡을 열어서 바르자마자 그 뭔가 한방 특유의 아주 건강해질 것만 같은 그런 향이 나는 에센스예요. 인삼이 주 재료가 되는 에센스라서 안티에이징, 뭐 탄력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아이고요. 우선 재영이 저는 안티에이징 제품은 조금 리치해야겠다, 좀 많이 끈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뭐 선입견이죠.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얘는 수분감도 굉장히 좋은데 나름 산뜻한 마무리감을 갖고 있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제형이 끈적임 없이 되게 수분감 있게 피부 속에 착 들어가고 저는 저녁에는 이렇게 꽤 많은 양의 에센스를 바르고요. 그리고 화장 전에 발라도 전혀 뭐 밀린다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정말 충분히 사용하셔도 괜찮을 만한 제형이에요. 갑자기 배터리가 꺼졌어. 저는 항상 목까지에 바르는 거 아시죠? 사실 저는 꽤 민감성이라 좀 투머치 영양감이 느껴지는 안티에이징 제품들은 오히려 막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와서 좀 사용을 안 하고는 했는데 이 바로 전에 썼던 윤조 에센스도 그렇고 이 자음생 에센스도 그런 거 없이 너무 잘 맞아서 약간 설화수 안티에이징 라인을 믿고 쓰는 그런 제품분들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신기한 게 확실히 여름 때 약간 모공이 좀 더 평소보다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모공이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꾸준히 이런 모공 관리랑 색소 침착은 앞으로도 열심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제가 이거는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밤에만 바르는 크림이거든요. 어퓨 맑은 솔싹 수분 진정 크림. 사실 여름에는 너무 무거운 거 쓰고 싶지 않아서 영양감이 많이 느껴지는 크림보다는 이렇게 수분 라인, 진정 라인 이런 애들을 그냥 듬뿍 올려주고 잤어요. 그쵸,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죠? 근데 아무튼 이것도 진짜 꽤 많이 폭폭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정도 썼습니다, 벌써. 특히나 여름에 얼굴에 열감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약간 수분 라인, 진정 라인 이런 거를 찾아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아주 기본에 충실하고 가격도 착한 그런 수분 크림이라서 양 많이 밤에 그냥 푹푹 바르기 되게 좋아요. 이거 아까 립밤만 발라줘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편집을 조금만 더 하다가 자야겠어요. 1시 47분이 됐어요. 진짜 다행인 거는 다는 아니다. 한 컷 편집 80% 정도 끝내서 나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끄고 자러 갑시다. 컴퓨터도 시스템을 종료시키고 제 뇌도 좀 종료시켜야겠어요. 책을 좀 읽고 잘까 했더니 책이고 나발이고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한 10시쯤 일어나려고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알람을 요렇게롬 세팅을 해주고 누워서 밀린 유튜브 영상 보고 싶었던 거 오늘 한 번도 못 봐서 보다 잘겠어. 전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보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노래도 찾아듣고 유튜브로 요리하는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고양이 보는 것도 좋아하고 뷰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브이로그 뭐 등등 이렇게 24시간 내내 캐주얼한 느낌으로 브이로그를 찍어본 것도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신다면 앞으로도 종종 찍어볼게요. 불 끌게요. 안녕.